지금 부동산 시장이 공포를 지나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을 넘어선 강력한 반등, 이런 건좀 언제쯤 나올까요? 아, 나도 궁금하다. 뭐 확실한 건 지금 바닥을 네. 다지고 있고 일부 지역들은 뭐 올라가고 있는 쪽도 있죠. 네. 근데 뭐 우리 예전 그 가격 생각해보면 한참 멀었긴 멀었지만 이제 진짜 언제 반등해서 그때까지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수요가 언제 이렇게 네. 폭발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사실 그 사람들의 수요가 언제 이게 팍 살아날지 지금은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불이 확 붙을지 그 예측하는 건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해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간다 정도만 알지 네. 이 언제 팍더 살아난다? 그건 어렵지. 그럼 뭐 남들보다라도 좀 빨리 할수 있는 거. 아, 남들보다 그게 오고 있다. 네. 세게 오고 있네. 네.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방법은 있죠. 그거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같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는 다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빠르게 캐치하려면 사람들은 더돈 되는 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더 돈이 되는 거.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하지 않은 거. 그게 대부분 다 시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세를 확인하면 사실은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시세. 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것들은 클릭하면 시세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분양권 시세 변화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시세 변화라든지 그런 물건에 대한 시세 변화를 모니터링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올라가야 사실은 분양권 프리미엄 올라가야 또 신축 아파트 올라가고 구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첫 번째 움직일 녀석이 얼마나 빨리 강력하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네. 시세를 어떤 식으로 좀 계속 파악해 나가야 될까요? 좀 변화 사항이 있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샘플로. 자, 여기 어디죠? 광명이죠. 광명에는 변화 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파트 빼고. 자, 호반. 있죠. 네. 시세 나와요? 시세가 안 나오죠. 왜안 나와요? 이게 지금 내년 10월달 입주할 건데, 네. 전매 제한도 있고, 아. 일부 전매 제한이지, 모든 게 전매 제한은 아니고요. 네. 몇 개는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고 한데, 뭐 분양가도 있고 다 있긴 한데, 네. 가격 변화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은 조합원 거거든요. 네.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분양한 게 아니니까. 피를 많이 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4개월 전에 얼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걸 만약에 다 깨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이게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6억 8천인데, 네. 6억이었는데, 2월달 6억, 3월달 6억, 4월달 6억 6천? 이번달 6억 8천? 이걸 다 깨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또 2개월 뒤에 봤더니 이게 갑자기 7억 5천이 돼 있어요. 쫙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확인할 거냐 이거잖아요. 네. 보통 이걸 확인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제가 팁을 좀더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호반이죠. 네. 이게 지금 동이 어디냐면 동이 광명동이에요. 오른쪽은 철산동이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요. 간단하죠? 네. 여기 뭐가 보여요? 분양 입주권이요. 그쵸. 네. 분양 입주권 거래를 여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자, 경기도, 그 다음에 광명시, 그 다음에 동이 뭐였다? 광명동. 그렇죠. 이거 딴데 가면 안 돼요. 가면 지금 호반역 있죠. 네. 그 옆에 푸르지오도 있었고, 이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준공됐고, 이 지금 준공 직전이고, 네. 이거 지금 남았거든요. 이걸 누르면 평형이 있겠죠. 네. 아, 한두 개만 딱 볼까요? 이게 지금 5구 타입이에요, 5구 타입. 24평. 네. 자, 2월 달에 시세가 얼마였죠? 5억 9,867만 원. 13층, 층이 괜찮거든요. 네. 이 조합원 입주권 적혀 있잖아요. 네. 입주권 가격이 이 정도 했는데, 2월 달, 3월 달, 가다가 갑자기 첫 자리가 바뀌죠? 6억이 바뀌었잖아요. 됐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지금 5월 달에는 6억 2천까지 갔잖아요. 네. 지금 매물약가 얼마인 줄 알아요? 평수를 24평만 한 다음에 제일 저렴한 순으로 만약에 소팅했을 때 얘가 지금 얼마냐면 제일 저렴한 게 중층이 6억 6천이에요. 네. 그잖아요. 네. 그랬을 때또 올라 또 움직였다는 거죠. 아. 언제부터 움직인 거예요?
5월 달부터 계단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 6월 달에 바로 팍 올라갔죠. 네. 이게 무슨 변화지?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바로 체크한 거잖아요. 아, 이거 지금 움직이네. 뭐 날아간다는 표현 좀 너무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네. 이거 확실히 움직이네. 이 정도까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입주권 이 정도 나오면 분양권도 지금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거래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시세 나왔을 거예요. 더 비싸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네.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제일 재밌는 거. 자, 서울에 있는 거. 자, 서울에 누구가 할 거냐면 그 유명한 일병 구하기. 둔촌중. 그렇죠. 둔촌동으로 가볼게요. 네. 딱 갔는데 한 개 딱 있어. 딱 클릭하면 나오겠죠. 네. 그럼 궁금한 타입을 몇 개만 뽑으면 되겠죠. 84 타입만 볼까요? 보자고요. 1월 달에 얼마였죠? 15억. 15억대였죠. 네. 1월 달에. 네. 근데 2월 달 되니까 16이 보이죠.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4월도 15도 보이죠. 네. 근데 7억을 또 잘 봐야 돼요. 27억. 그 다음에 갑자기 17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17억대가 18도 보이고. 네. 거래 건수도 보이잖아요. 네. 거래가 많이 됐네. 금액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네. 6월 달에 거래된 것들이 나오네요. 원래 얼마였어요? 15억 8천. 그럼 얼마가 움직인 거예요? 이걸 지금 뭐 18억을 많이 보면. 거의 2억 움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조용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2억이면 분양가가 뭐 4억이나 이 정도 했을 텐데, 최소 10% 이상 움직였다는 거죠. 네. 적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움직여야지만 그 훈풍이 당연히 옆에 다 퍼지죠. 왜? 네. 분양을 하더라도 얘가 지금 분양가만 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실제 분양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하면 완판 되겠죠. 아... 그것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게 완판이 네. 돼야 옆에 또 신축이 또 같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형님, 근데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거 방금 체크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워낙 핫한 단지잖아요. 네. 그리고 입지도 괜찮고. 네. 뭐 흠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정도 분위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못한 입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보다 보면, 아유, 제자리네 하는데도 꽤 많죠. 그러면은 입지가 조금 부족한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좀 뭔가 수요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는. 그 지역부터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한두 개만 체크해봐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지역을 넓혀야죠. 뭐 우리 동네 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지역을 봐야 되고, 흐름이 어디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좀 여러 개를 좀 모니터링하는 건 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을 다 보니까 더 많이 보죠. 여기는 지방이지만 움직이네. 또 여기는 지방이지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 프리미엄 2천이 움직였네. 이런 것들 보죠. 형님, 근데 그 지역이 엄청 많은데 네. 그거 어떻게 맨날 다 눌러봐요? 근데 많지만 이렇게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100만 도시에도 분양권 다 합쳐봤자 한 10개? 그러면은 그중에서 관심 있는 거 한두 개만 봐도 되잖아요. 그럼 뭐 한 100번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 다 눌러보려면? 아,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매번 다 안 눌러봐도 이번엔 요거 눌러보고 다음번엔 저거 눌러보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운 경우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전화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분양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양권들은 이렇게 실거래 내역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건 네. 지금 전매 제한이라 들었는데, 자, 산성역 자이프로지역. 네. 아직 입주 안 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분양권 과거 시세가 나와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거 시세를 믿을 수가 없어. 아. 워낙 다운 계약서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네. 아닌 사람도 꽤 있겠지만 네. 이걸 믿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은 그대로 신고를 하는데 분양권은 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링 할 때는 전화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아... 소장님한테 네. 뭐 올해 초에 얼마 거래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까 랭구님 그러면 방금 전 알려준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중개사 소장님한테 전화해 보는 네. 방법 네. 요거 두 개 네. 그게 이제 네. 분양권하고 입주권일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뭐 또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근데 이제 또 보이지 않는 시세 중에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 네. 재개발인데 아직 건물이 덩그러니 존재해요. 네.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네.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 단계야. 네. 시세 프리미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체크하는 거. 네. 이거를 하려면 실거래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뭐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나와. 아. 여기에 나와. 네. 좀 보기 어렵겠는데요? 여기에 나오면 건물 하나하나하나하나다로 나와요. 네. 그리고 물건이 또 같은 건물의 그 연립주택에서 거래가 다다닥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한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옆 건물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시세 확인이 거의 안 돼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가지고 확인이 어렵고. 네. 전화해서 그 감정가를 빼고 순수 프리미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관심 네. 있는 구역들을.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상품을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네. 병군님, 근데 이게 네. 그렇다고 아무 지역이나 막 선정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랭군님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전국을 다 하더라도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좀 지역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지역을 선정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보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렇게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 서울도 얘기했고 경기도도 얘기했고 지방도 얘기했고 네. 그리고 트렌드도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트렌드가 있는 곳은 지금 다 움직이고 있더라. 네. 그 트렌드에 맞춰서 확인해 봐야죠. 아. 진짜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가 더 좀 더 빠르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더 느낌이 오겠죠. 아, 그럼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네. 뭐 가성비 입지, 네. 신축 및 대단지 아파트, 맞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맞아요. 네. 그런 곳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건 또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아, 네.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보면 좋고요. 병군님, 아, 그럼 네. 오늘 보이지 않는 시세 네. 확인하는 법 알려주셨는데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을 조금 시작했는데 이게 뭐 언제 더 뜨거워질 거냐 그 수요를 예측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지고요. 네. 대신에 남들보다 조금 더 캐치하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시세를 확인해야 된다. 아. 그리고 그걸 할 때는 가만히 있는 지역을 백날 봐봐야 뭐해요. 네.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런 지역들을 잘 모니터링하면 아 진짜 움직이는구나. 왜 움직일까? 그 이유도 알게 되고 어디가 더 먼저 움직일까? 왜 그럴까? 그럼 그 다음 흐름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투자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오늘 이 영상 보면 네. 경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귀찮잖아요. 아... 네, 일하기 바쁜데. 네, 그래서 뭐 경쟁자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